상기타령과 양주동 해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김한진 해독하고 같아. 그런데 형식이 조금 달라.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뭘 열어젖혀? 내가 창문을 또는 내가 구름 장막을 이런 식으로 조와 목적어가 내가 창문을 열어젖히니까 나타난 달이 이 달에게 실물하는 거야. 달은 기파랑의 고매한인 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건 김한진 해독하고 같아.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 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냇가에, 새파란 냇가, 요건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 모습, 맑고 깨끗한 모습이고 기랑의 모습 있구나. 1호부터 냇가 조약돌, 조약돌은 기파랑의 온만한 성품, 온만하고 강직한 성품. 1호부터 냇가 조약돌에 낭이신이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여기 달이 대답하는 거야. 달의 대답. 그리고 밑에는 화자의 독백. 아, 19차 한가의 특징이지. 앞에 김한진 해독에서 다 했으니까. 잣나무 가지 높아. 잣나무는 지조절개지, 그지? 지조절개, 기파랑의 지조절개. 높아, 서리를, 서리는 시련 고난. 하랑이요 하면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인데, 이제 차이점은 김한진 해독은 달은 이미 흰구름을 따라갔어. 흰구름을 따라 떠갔음, 떠갔고, 근데 지금 양주동 해독은 흰구름을 따라 떠가고 있어. 그러면 김한진 해독의 달은 볼 수가 없지. 떠가고 없으니까. 근데 양주동 해독의 달은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질문하겠지. 그리고 물은요. 김한진 해독 보면 이로운 날이 저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은 하자가 있는 공간이야. 하자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근데 양주동 해독은 기파랑의 정신세계를 의미해. 기파랑의 정신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어조는요. 김한진은 독백체, 독백형식이고 양주동은 문답식이야. 달에게 1에서 3행까지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4에서 8, 9까지는 달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9에서 10은 독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